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31일 사순 제4주간 목요일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에게 영혼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물음은 아주 예전부터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질문거리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신보선 시인은 말들이라는 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는 셀 수 없이 많다. 오늘은 그중 하나만 보여주마. 그리고 내일 또 하나,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저는 이 시가 혹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외로워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루에 한 번 나에게 실수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면서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일이니 그 일들이 예수님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서울대교구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